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탕알 후는 이 일본놈 앞잡이인 순괴즈의 집을 향해 아주 불바다로 만들어 놨었죠. 그리고는 내 칭마칸 산제거의 탕알 후가 한 짓이다 라고 알려주기까지 하였었는데요. 하지만 이 아무런 힘이 없었던 관아에서는 그래도 뭐 어쩌지를 못하고 이 사건을 그냥 덮어버릴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윌류의 집사가 갑자기 짱조린을 찾아왔었는데요. 네, 혹시 이 윌류의 기억하시나요? 그때 짱조린이 이 도박장에서 정다후한테 다리 한쪽을 잃을 뻔했을 때 바로 이 윌류예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그나마 살 수 있었잖아요. 윌류예는 꼭한 시내에서 제일 큰 도박장을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장사도 겸해서 하는 이 지역이 제일 큰 손이었다고 하는데요. 짱조린 짱깡다구야, 내 먼저 너한테 이 축하할 일이 있다. 축하한다, 축하해. 에? 그러면 지금 이놈은 뭔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축하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여 자초지종 묻자. 짱조린아, 우리 어르신인 윌류예가 지금 너를 부르신다야. 그것도 엄청 좋은 일로 말이다. 빨리빨리 문을 닫고서 나랑 함께 퍼뜩 가보자.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사실 윌류예와 짱조린은 뭐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사이인데 갑자기 뭔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이 꼭하니 제일 세력인 윌류예가 부르시는데 함 가는 봐야겠죠. 짱조린은 양아버지와 얘기를 잘 해놓고는 이 동물병원 문을 닫고서 따라 나서는데요. 이어서 이 윌류예의 대저택에 들어서게 되었답니다. 헐, 근데 이게 뭐야? 엄청 높고 이 견고하게 담장을 쌓아 올렸는데 역시 보초탑에 보초병까지 이 눈깔이 시퍼렇게 뜨고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 대문을 들어갔는데 에? 또 한 갈래의 큰 성벽이 쭉 애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에, 대체 돈이 얼마나 많기에 이 정도까지 집을 지었을까? 짱조리는 그렇게 생각에 잠기면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에? 뭐야? 또야? 네, 그게 앞에는 또 한 갈래의 성벽이 눈앞에 쫙 펼쳐진 거였답니다. 아니, 여기가 뭐 황궁이야? 뭐야? 이 정도로 경비를 심하게 한다고? 네, 그 까오칸이 제일 세력인 위류예의 집은 이 정도로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저번에 쳐들어갔던 순괴즈의 집보다는 3배는 더 탄탄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곳을 쳐들어가려면 이 성벽 같은 담장을 적어도 3개를 넘어가야 하는데 하지만 이 4개 담장에는 보초병들이 떡하니 지키고 있잖아요. 웬만한 마적대들은 이러한 곳을 꿈도 못 꿀 정도로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이 잔악계나 마적대와 날강도들을 조심해야 했으니 이 돈을 좀 만지는 가문에서는 더더욱 신경을 써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한참 동안 빙빙 애돌아서 들어가자 그제야 이 엄청나게 넓은 접대룸이 나오는데요. 그쪽에는 이 부티가 촤촤 차 넘치게 차려입은 윌류예가 척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던 윌류예는 이 세상 만사를 다 그냥 하찮게 보는 그러한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는데요. 어어, 네가 바로 그 짱조린이구나. 오늘하고 수고 많았다. 자, 앉아라. 야들아, 차를 대접해라. 그러자 이 어여쁘게 생긴 하녀들이 짱조린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와서는 차를 부어 올리는데요. 우리 구면이지. 어? 저번에 나의 도박장에서 봤잖아. 사실 그날 나는 뭐 어디서 요만한 조그만 놈이 왔냐 라고 그냥 대충대충 봤거든. 근데 내 밑에 애들한테 들으니 너 아주 웬만한 놈이 아니던데. 아니 뭐 14살 때부터 수의사 일을 했었다고? 그러자 짱조리는 에이 어르신, 다 그냥 부끄러운 지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떠한 지시가 있어서 저를 부르셨습니까요? 라고 묻는데요. 그러자 윌류예는 이 곁에 아편통을 한번 깊게 깊게 들이빨더니 아가야, 너 하루에 얼마씩 버냐? 라고 묻는데요. 그러자 에? 저희 수입이요?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냥 기초 생활이나 유지하는 수준이죠 뭐. 오, 그래? 그러자 이 윌류예는 아편통을 내려놓으면서 흥미를 가지는 거였답니다. 아그야, 그러면 그 잘난 동물병원을 걷어치우고 내한테 와서 일을 좀 배워보지 않겠니? 내는 이제 늙었다야. 이 꼭 한의 제일 큰 세력을 손에 쥐고 있지만 그게 다 무슨 쓸모가 있겠니?
내 밑에 그 수십 명의 첩들이 아들 하나 낳아주는 여자가 없는데 다 딸이다 다 딸. 에라이 생각하니 또 열받네. 어찌됐든 너 이놈 똘똘하고요 배짱이 있다는 소문을 내 많이 들어봤다. 어떠야 그래? 세상에 이러한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뜻인즉 즉 잘하게 되면 이 윌류의 양아들로 삼겠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야 단방에 그냥 흙수저로부터 이 금수저로 바꿔무는 꼴이 되겠죠. 그렇게 짱조리는 자신이 동물병원의 문을 닫고 양아버지인 창저춘을 모시고 함께 윌류의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그 대가문에 들어간 짱조리니 생활은 아주 달달함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매일 말과 소들만 이 봐왔던 그가 이제 사람들을 다스리는 법을 조금씩 터득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근데 이 짱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윌류의 이놈은 이제 60대 후반이었지만 4명이 정실 부인을 끼고 살았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요 제일 애지중지하는 것 바로 이 막내 부인이었던 즈라이홍이라고 하는데요. 이 막내 부인은 이제 20살이었고 전에 유흥가에서 기생 출신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이뻐서 그쪽에서도 아주 조심하게 다루고 있었던 에이스 기생이었다고 하는데요. 윌류에는 백은 천냥이란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서야 겨우 이 즈라이홍을 사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예 자신이 정실 부인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제 지 혼자만 요 애지중지 다루고 있었다는데요. 그러면 이곳으로 팔려온 즈라이홍은 어떠했을까요? 처음 몇 년은 이 어깨를 으쓱하고 다니면서 아주 만족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전에는 기생이었으니 이 사람들 시선이 어떻겠나요? 수컷들이야 이 맨날 침을 개개 흘리면서 이 아래 위로 자꾸 훑어보는데 그럼 여자들의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그 시궁창이 빠져진 벌레 보는 눈길로 째려보면서 어디 사람 대접이나 받을 수 있었겠나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이 꼬칸 씨 제1실세 가문이 부인으로 되었으니 그 전에 자신을 깔보던 아낙네들도 다들 굽석굽석거리면서 이 고개도 못 쳐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2년 정도는 아주 으쓱하게 살았었는데 그 뒤에부터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윌류예가 이미 너무나도 늙어서 이 밤에 힘을 못 썼기 때문이죠. 하지만 즈라이홍 자신은 지금 한참 이 하룻밤에 한 번 갖고는 부족한 그러한 들끓는 나이잖아요. 이 바글바글 들끓는 피를 어디다 퍼부을 데가 없었던 거였답니다. 근데 저 새로 들어온 짱조리나 누마 저거 달달해 보이는데. 네, 이 짱조리는 지금도 보게 되면 이 눈, 코, 입이 아주 단정한 게 잘생겼잖아요. 그 시기에는 더더욱 킹카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예의도 바르고 능력 또한 출중했으니 가는 데마다 그냥 다들 양아들로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죠. 하지만 이 즈라이홍의 눈에는 양아들이 아니라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자기보다 더 어린 이 짱조린이 뿔뚝뿔뚝 솟아오르는 힘줄을 보게 되면 네, 이 즈라이홍으로 하여금 온몸을 그냥 막 뜨겁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매번 윌류예와 함께 짱조린을 만나는 날이 되게 되면 이 즈라이홍인 두 눈에선 꿀이 아주 뚝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짱조린은 윌류예 가문이 총관리자니까 이 안으로 그냥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여 한 번은 그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다들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요. 이어 즈라이홍이 먼저 입을 엽니다. 짱조리나 너 전하는 데 의하면 전에 그 나무 그늘 아래 이야기 아저씨들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봤다며. 에? 그러자 짱조리는 네 사모님 저는 무식하게 자란 놈이라서 이 글자는 잘 모르지만 그 이야기 아저씨 이야기 하나만큼은 너무나도 잘 들어서 이 머릿속에 환합니다. 그 자그마한 애호 하나만 갖고 이제껏 살아왔지요 라고 하는데 어머 그래? 나도 그러한 이야기 아저씨 강호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근데 내가 언제 그런 걸 다 들어볼 기회가 있겠냐? 그래서 말인데 너가 매일 시간을 좀 내어서 나한테 찾아와서 그 얘기 좀 해주라. 어? 즈라이홍은 이때다 하고 물려고 하는데요. 에이, 저 같은 무식한 놈이 뭔 이야기를 다 합니까? 그러한 강호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종일TV 최종일을 찾아가셔야죠. 는 잡설이고요. 하지만 곁에서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있던 윌류예는 그래 짱조리나
너 아무리 바빠도 시간 좀 내어서 우리 쯔라이홍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해줘라 야 라고 하는데요. 위로 이해까지 말하자 거절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짱조리는 그 뒤에 가끔씩 시간을 내어서 이 쯔라이홍이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네, 그러면 그 방 안에서는 어떻게 뭐 이야기 소리를 빼고 다른 뭐 신음 소리 같은 거 들렸을까요? 아니랍니다. 이 짱조리는 그러한 놈이 아니었는데요. 쯔라이홍이 어떻게 뭐 신호를 보내도 이 짱조리는 아주 재치 있게 그 상황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하루하루를 아주 아짜짜한 날라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짱조리나 내일은 모든 일들을 다 미루고 며칠 정도를 시간 내어서 나랑 함께 가볼 때가 있네라. 그럼 그런 줄 알아라. 윌류예가 출장을 나가면서 이 짱조린과 함께 떠나려고 했답니다. 아이고 저 늑다리 양반, 가려면 저 혼자 갈 것이지 왜 우리 짱조린은 함께 들어가려고 저러는 건데. 쯔라이홍은 아주 아쉬워하는데요. 그렇게 윌류예는 짱조린을 데리고 한 비즈니스를 보러 갔답니다. 만약 요번 거래가 성사하게 되면 적어도 몇천냥이 백은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장사인데 하지만 이 윌류예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 판단력도 흐릿해서 낭패를 볼까 두려웠던 거랍니다. 하여 짱조린을 이 함께 데려가서 일처리를 맡겨보려고 한 거였다는데요. 네, 이 윌류의 사람 본 눈 하나만은 엄청 정확했답니다. 이 빠릿빠릿한 짱조린은 상대방을 아주 쥐락피락하면서 이 거래를 성사시키는데요. 결국 이 윌류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500냥이란 백은을 더 벌어줬다고 합니다. 자, 우리 짱조린이 일 잘한다. 어?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어디서 배운 것도 없겠는데 어떻게도 이렇게도 잘한다니.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내 크게 상을 한번 내리마. 그러니 니 먼저 애들을 데리고 집에 먼저 돌아가 있어라. 내 이 귀한 파트너 손님들을 데리고 2차, 3차에 걸쳐서 한 10차까지는 달려야겠구나 야. 집에 가서 내 한 이틀 동안 집에 안 올 것이니 그 문 닫고 잘하고 있어라고 전하고 어? 자 그래 가봐라. 네,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가 없는 게가요. 이렇게 비즈니스를 볼 때에는 항상 그냥 확실하게 모시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짱조리는 혼자서 돌아와서 이 윌류의 4명의 부인한테 자초지종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뭐? 드디어 저 하늘이 이 적적하다 못해 미칠 지경이 나 이 쯔라이홍한테 기회를 주는구나 야. 야들아 술상을 거하게 한상 차려봐라. 오늘 아주 진하게 한잔하고 몸 좀 풀어봐야 되겠다 야. 이 쯔라이홍은 이 평상시보다도 더 뽀샤시하게 화장을 예쁘게 하고는 이 술상 앞에 사뿐히 앉는데요. 야들아 오늘 내 수하의 모든 하인들은 오늘 밤 휴가다. 너네 어디 먼 데 가서 술이나 한잔 하면서 돌아오지 말라 알았니?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오면 안 된다 이 말이다. 그렇게 이 불타는 밤을 보내 준비는 다 끝났고 드디어 짱조린이 방 안으로 척 들어오는데요. 에? 사모님 무슨 술상을 이렇게나 크게? 짱조리는 이 안의 분위기를 보고 한참 동안 어리둥절해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영감님을 도와서 큰 돈을 벌어줬다는데 내가 오늘 영감님을 대신해서 톡톡히 상을 내리는 거지 뭐. 자 받아라. 짱조리는 이 싸네들이 세계에서는 눈치가 빨랐고 아주 멋지게 해내는 놈이었지만 하지만 이러한 꽃뱀들한테는 경험이 없었으니 약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쯔라이홍이 무슨 꿍꿍이로 이러고 있는지 도무지 감을 못 잡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꿍징 뿌로 총밍이라고 사모님이 성의에 따르겠습니다요 라면서 짱조리는 덜컥 앉아버리는데요. 그러자 이 쯔라이홍은 전에 유흥가의 기생 본 모습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짱조린이 곁에 딱 붙어서는 막 비벼대면서 술을 한 잔 두 잔 따라 올리는데요. 그리고는 또 허허허 하면서 그냥 꼬리를 살랑살랑 저어봤답니다. 전에도 나왔다시피 이 짱조린 이놈은 술을 엄청 못하는 놈이잖아요. 그렇게 또 몇 잔이 들어가자 또 휑해지는데요. 그러자 쯔라이홍은 한숨을 풀 하고 내쉬면서 너 그거 아니? 나 이 쯔라이홍 까오칸의 제1 사모님으로서 다들 그냥 뭐 제일 행복한가 하고 생각하겠지. 근데 그 누가 알겠니? 어? 내 진짜 삶이 어떠한지. 저 윌류의 늑다리 영감이 힘도 없으면서 매일 밤 내내다 대고 막 비벼대는데 그게 얼마나 역겹고 미스꽁지니 아니? 쯔라이홍은 별아별 하소연을 다 하면서 이 드디어 옷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굴쩍굴쩍 해대고 있는데요. 어?
곁에 여자가 우려대자 짱조리는 자기도 모르게 다독여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때 즈라이홍은 갑자기 짱조리한테 와다닥 덮치더니 이 자신이 옷을 와다닥 와다닥 뭐 벗어대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당황한 짱조리는 뭐하십니까 사모님? 이 즈라이홍은 뭐하기 뭐야? 너한테 아주 큰 상을 내리려고 하는 거지. 너와 나만 알고 있는 거니까 날 그냥 너 마음대로 막 따라도 된다. 짱조리나 빨리 와. 즈라이홍은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짱조린한테 막 들이댔다는데요. 그러자 말입니다. 짱조린은 그제야 제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 즈라이홍을 확 밀쳐냈답니다. 사모님, 저 오늘 취해서 아무것도 못 받고 아무 얘기도 못 들은 겁니다 하면서 이 짱조린은 황급히 그 다리를 떴다고 하는데요. 네, 이 짱조린이 어떠한 사람이죠? 딩텔리리더 난즈한이라고 이놈은 싸네들 중에서도 찐 싸네인데 어떻게 이러한 치사한 수작 먹힐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짱조리는 자신이 방으로 부랴부랴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그의 심장은 쾅당쾅당쾅당 하고 요동치며 뛰었고 그 어느 순간보다도 더더욱 당황했다고 합니다. 하참, 이거 잘생긴 것도 피곤하네. 이거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잘 낳아주셔서 날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는 거야? 뭐 이러한 생각도 했겠죠. 그러면 즈라이홍 쪽은 어떠했을까요? 만약 이게 보통 여자였다면 쪽팔려서라도 그만둘 텐데 하지만 이 즈라이홍은 아니랍니다. 내 이 얼굴, 내 이 몸매 반하지 않은 남자다 있다고? 아니지. 저놈이 아직 내 몸매를 못 봤으니까 그런 거겠지. 나 이 꺾한 유흥계의 제일 여신이 안 먹힐 리가 있겠니? 그래. 여러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저 짱조린 저놈 다음에 또 찍어 넘겨보자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뻔뻔한 즈라이홍은 짱조린한테 또 어떻게 치근덕거릴까요? 그리고 이 짱조린은 과연 그러한 즈라이홍한테 넘어갔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